안녕하세요. 압구정동에서 부동산 중개 정보소의 땅따먹기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는 정진관이라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자산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형제나 부모나 배우자 이러한 분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실 행복도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돈이 많다 그래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자산이 없다 그래서 불행한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작은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 뭐 이러한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산이 많은 분들 중에 굉장히 중독이 많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알코올 중독 등등 굉장히 중독에 많이 쩔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 반대로 자산은 없지만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과 자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의 고민은 사실 하나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얼마나 더 불릴 수 있을까, 더 늘릴 수 있을까랑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일단 자산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세를 하거나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반대로 자산이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노하우도 적기 때문에 불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간이라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더 재미난 거는 자산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반면에 자산이 적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확천금을 노리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이러한 좀 모순된 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A라는 제안을 드리면 B, C, D까지 고민을 하시고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투자를 하시는 반면에 자산이 조금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카더라 정보를 믿고 투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요 공급이 있을 것 같고요. 인구의 이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앞으로 사람이 몰릴 만한 시설, 즉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쪽일 때는 앞으로 떡상 가능성이 크죠. 반대로 삼성이나 LG나 이러한 대기업이 대규모 이동을 예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일 때에는 일자리가 턱없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중심에 중앙정부의 교통계획이라는 게 같이 버무려져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없던 교통편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은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이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그 맥은 정확히 짚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길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북으로 넘어갈 수 없죠. 그것만 뚫리게 되면 사실 대륙으로 모든 것들이 다 유통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섬나라인데 이미 굉장히 부자 대열에 들어가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작은 것들, 디테일한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하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배편이고 하나는 비행기입니다. 과거의 수출 시장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부 라인을 통해서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게 우리나라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서해 축으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중앙정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서쪽에 반도체 K벨트라는 것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반도체와 제약이 모두 다 서쪽으로 달라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는 KTX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서해 축이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평택항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죠. 따라서 평택항만, 인천항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삼성, LG, 현대, 한화, 신세계, SK 등등 대기업들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업이 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전, 대구, 부산 인구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평택이나 부천이나 김포나 이러한 지역들의 인구수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구가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평행으로 이동 중에 있다. 경부에서 서해축으로 이동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이라는 데 있어서 참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가격으로 향상되는 부분은 당연 토지가 되겠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롱텀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토지에서 크게 한번 수익을 보신 분들이 발생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도시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건설사,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분양사업이라는 게 한 번 더 떡상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또 투입이 되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달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가장 크게 떡상하는 부분,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단연 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층들이나 대기업 총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땅을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같이 일반 사람들, 이미 다 인프라가 만들어진 이후에 들어가셔도 사실 역세권 앞쪽에 탁월한 입지에 분양을 받으면 가격은 올라가죠. 어쨌든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 두 가지는 일자리의 이동, 철도의 개발,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일단 구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을 배제한 시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가지 교통편이 들어가서 환승하기는 좋으나 상업시설은 없다. 반대로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상업시설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요. 따라서 더 광의의 개념은 복합자가 들어간 복합환승센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결정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어딘가는 비일 거고 어딘가는 꽉꽉 들어차는 모습이 더 확연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당연 사람이 북적북적한 곳에 부동산을 선호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반드시 교통이라는 그 핵심 요건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병원 하나, 약국 하나, 노래방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이 많은 시설에 임대료가 높고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사람이 없는 곳은 아무리 마케팅이 좋고 홍보가 좋더라도 오지 않죠. 따라서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빠질 대로 빠져도 끝까지 살아남을 곳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그곳에서 5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초의 서울 경기권에는 32개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중에 2개소는 유야무야 좀 없어진 분위기로 흘러가고 30곳이 발표를 했죠. 인구가 줄어도 꾸준히 오르는 곳은 정해져 있다. 반드시 오르는 부동산 교통에서 답을 찾다. 이 책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서울권 내의 3개 역사, GTX 트라이앵글 존이라고 불리는 그곳들 반드시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오늘날 GTX가 들어가는 곳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아보심도 자산 증식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GTX 국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 저도 들어갔고 지금 현재 부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GTX가 사실 굉장히 재미난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부터 계획이 들어갔던 부분이었다. 2기 신도시, 동탄이나 파주 운정이나 위례 신도시나 이게 삽득이 전부터 계획이 설립이 되어져 있었던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날 20년 정도 지난 이후 이제 막 개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GTX가 좋다 안 좋다, 사람들이 많이 탄다 안 탄다 보다는 저는 자산 증식에 목적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GTX가 들어간 것 중에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약 20년 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곳은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일단 공사 기간을 약속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시간은 더 지연돼서 개통을 했고 땅속으로 너무 많이 한 50m 가까이 파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지친다 라는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실로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개발로 접근을 해보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저밀도로 개발하지 않아요. 역세권 특별법에 의해서 고밀복합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대는 최소 30층, 많게는 50층 이상으로 개발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토지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고요. 당장 제가 사는 곳이 대화역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강남까지 나오게 되면은 아침에 차량으로 몰고 나오면 약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와도 1시간 20분가량은 나와야 돼요. 일단 출근을 하다 지치죠. 그런데 GTX역이 개통함과 동시에 서울 중심부까지 20-30분이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당장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차량으로 퇴근을 할 때 6시 이후에는 나오기가 당장 어렵습니다. 8시쯤 넘어가야 차량이 조금 더 뚫리기 때문에 그때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오면 이미 9시, 10시가 돼요. 자녀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소위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2세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그것, 저녁 삶이 보장된 가정,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거를 그리는데 GTX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도를 놓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좀 탁월할 것 같고요. 제가 카카오 맵에서 서울시라고 여기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핑크 색깔 테두리가 서울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은 주거지, 초록색은 녹지, 빨간색은 상업지, 파란색은 공업지가 되죠.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권 끄트머리 쪽에 가면은 같은 노란색도 두 가지 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요 안에가 살짝 비추는 노란색, 꽉 찬 노란색이 있는데 구도시, 신도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권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강동구와 하남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도상에 9호선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시작을 해서 마곡을 지나 염창을 지나 여의도를 지나 강남을 지나 송파를 지나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개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몰리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여의도와 강남 일대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죠. 그 두 개 노선을 관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선 9호선밖에 없고요. 9호선이 들어간 곳 중에 떡상하지 않은 곳도 없어요. 더 나가서 지하철 철도 혼잡도라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9호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힘을 가진 9호선, 여의도와 강남과 송파를 지나는 그 9호선이 4단계 개발로서 착공이 들어갔고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생태공원역 사거리를 지나서 고덕 비즈밸리 앞쪽으로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강동구라고 지도상에서 검색을 했고요. 강동구 내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9호선이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구나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동구 내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자리를 하고 있죠. 8호선과 5호선이 기존에 있고요. 8호선과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반대로 9호선이 들어가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록 색깔, 녹지, 그린벨트로 잔뜩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쪽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중심에 9호선이 들어간다? 왜 들어가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퀘스천을 그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동구 주민을 위했다기보다는 하남시 주민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핑크 색깔 선을 기점으로 좌측이 강동구, 오른쪽이 하남시예요. 즉 강동과 하남은 하나로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하철역은 중앙보훈병원역,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거리에 만들어지는 생태공원역, 한영 외고역, 고덕역이 5호선과 9호선이 환승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고덕비즈밸리 센터공원역이 앞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호선과 9호선 사이가 너무 멀어서 이쪽에 9호선을 넣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5호선과 9호선 거리는 도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5호선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9호선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 9호선이 왜 들어가냐? 결정적으로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붙어져 있는 하남, 이쪽 일대, 초이동, 감북동 일대에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정말 괜찮은 교통편들이 잔뜩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현장 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강동구와 하남시는 하나로 연결이 되죠. 지도상에서 남우중 추어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서부터 하남시로 이렇게 도로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남 3기 신도시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이것 이외에도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이 한가운데에 오늘날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 일대에는 앞으로 엄청난 인구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하남시청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그 해답이 나와요. 지난 24년 4월 6일 날 하남시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경기도 최초 승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곳에서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고에 대한 데이터 2040년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과 오늘날 하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빼면 향후 이쪽 일대에 약 2만 9천 명이란 인구를 쏟아 넣겠다라는 부분도 더불어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이동과 감북동 이쪽 일대를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하남 퓨처밸리라는 이름으로 이쪽 일대에 엄청난 일자리를 공급하고 싶은 계획을, 그 의도를 명확히 표시한 바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 일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되고 이분들은 반드시 퇴근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9호선 라인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가장 앞으로 인구가 많이 몰릴 곳은 단원컨대 생태공원역 사거리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천호대로가 오늘날 엄청난 확포장을 했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기, 2기, 3기 신도시의 컨셉을 좀 알아야 되는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너무 많은 인구가 몰리니까 경기도 외곽에 집을 짓자, 즉 베드타운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들어갔어요. 따라서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베드타운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퇴근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일자리를 하나로 버무렸어요. 대표적으로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판교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자리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그 일대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마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 또한 3기 신도시에 비하면 힘이 조금 약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 플러스 서울에 조금 더 근접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거리로 말씀드리면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에서 25km,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km,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km 내외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서 GTX라는 파격적인 노선까지도 버무려지기 때문에 1기, 2기 신도시보다는 단연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나은 입지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단순합니다. 좀 전에 제가 보셨던 지적편집도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은 3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죠.
교산 신도시를 한번 예로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서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과거에는 빨간 색깔, 상업지 중심으로 철도가 꽂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복합용지라는 토지 또는 상업지 내에 지하철을 꽂혀요. 지도를 조금 당겨서 보면은 노란색은 주거지, 초록색은 녹지, 여기 주황색깔로 나타져 있는 곳이 복합용지다. 따라서 지하철역은 반드시 이쪽 일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곳을 선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주거시설 앞쪽에 지하철이 꽂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 부동산 가격은 단연 그쪽 일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공식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 가능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났고 3기 신도시도 어떤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8 올림픽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 결과 집이 부족해,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신도시 공급이었습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관을 했고요. 2008년경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거 폭등으로 불러와 주택가격의 폭등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집이 부족해, 따라서 신도시를 만들어야 돼, 그 흐름에 의해서 2기 신도시가 개발이 됐죠. 자, 반면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집이 부족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미 대한민국 주택 공급량은 100%가 넘은 지가 오래예요. 그런데도 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더 나아가서 철도역이 들어가는 곳이 어딘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시며 권면드리고요. 사실 2기 신도시든 1기 신도시든 폭등 이후에 주택에 엄청난 공급이 진행이 됐죠. 그 결과 한동안은 보합세가 유지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부동산 사면은 망해라는 뉴스, 이러한 뉴스도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보수 단언합니다.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때쯤 되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풀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1기, 2기 때 모두 다 그랬어요. 은행에서는 돈을 빼주려고 애를 쓸 거고 정부에서는 제발 집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날이 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이론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예상해보거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말기 약 1년 전쯤부터는 집 사면 망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제발 집 좀 사주세요라는 정부의 발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다 망해요. 그런데 이미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는 이미 정부가 돈을 다 썼죠. 그 결과 3기 신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쯤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풀린다. 따라서 이때가 줍줍의 결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하면은 망한다는 뉴스는 쏟아져 나올 거다. 주식시장의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 이것도 부동산에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기 신도시보다는 단언컨대 3기 신도시가 더 낫고요. 입지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습니다. 2기 신도시 판교 테크노밸리가 서울 경기권 내에 가장 잘 만들어진 자족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잘 만들려고 벤치마킹을 하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강남 4구와 붙어져 있죠. 강동구와 하남시 하나라고 정보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접근성, 지리적 입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의도 강남 송파로 한승업지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9호선의 연장, 이러한 시그널을 봤을 때 분명 판교 테크노밸리보다는 하남에 공급될 일자리가 더 유리하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이 정해진 미래라고 하죠. 지금 이 주축을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89개소 인구 감소 위험 지역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도시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조금 더 여유롭고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없던 교통편 UAM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쩌면 서울 도심권 내에 UAM을 타고 와서 GTX역에 내려서 탁월한 교통편으로 일자리를 찾아가고 끝나고 나면은 UAM을 타고 서울 양평이나 가평이나 김포나 인천이나 남양주나 동두천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그쪽 일대에 서울의 굉장히 높은 집값 대신한 서울의 엄청난 집값을 대신한 엄청난 면적에 쉽게 UAM 정거장까지 만들어서 같은 값이면은 그쪽 일대에 들어갈 사람이 어쩌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미 도시가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은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아라라는 공식이고요. 공포에 사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집 사면 망해, 죽집 시대 끝났다. 이러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가 반드시 있고요. 정부수가 예상키로는 윤석열 정권 만기 1년 전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다주택자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릴 거고요. 금리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3기 신도시 공급을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건설 경기는 무너지고 따라서 이때 같은 자본이라면 오늘날 한 채 구입할 거를 세네 채 구입할 수 있는 날이 온다. 더 나아가서 가장 저리의 이율로 주택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언컨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로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서울 중심의 상업지가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곳, 여의도, 강남, 송파, 서울시청 쪽, 그쪽 일대로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신규 노선이 만들어지는 곳, 그쪽 일대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 신안산성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 2, 3년 있으면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그쪽 일대를 보면 앞으로 여의도로 지하철이 다이렉트로 꽂히고 더 나가서 용산까지도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저평가된 곳들이 많아요.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여의도, 강남, 송파, 시청 그쪽 일대에 환승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철도 노선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이면 오늘날 한 채 살 거 앞으로 세 채 살 수 있는 날 옵니다. 그날을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심을 권면드리고 정보수도 저출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출산을 조금 더 많이 하셔서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좋은 입지에 좋은 주택을 남들보다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 이 자료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곳에서 인구가 획기적으로 빠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신다면 하루빨리 탈출하시기를 권면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쪽 일대에 엄청난 토지를 가지고 계신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UAM이라는 세상에 없던 교통편을 주목하셔서 주택과 함께 더불어 UAM 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커뮤니티 시설까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쩌면 조금 더 미래에 좋은 청사진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며칠 전에 강동 고덕의 박진영 JYP 사옥이 지어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곳 천장을 보게 되면은 꼭대기에 UAM 기지가 만들어지게 설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일자리보다는 주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넓은 땅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으로 구성을 해봄 이러한 것들도 인구 감소에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25년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되어져 있죠. 이 부분을 중심에 두고 다시 한번 책을 쓸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교통의 답이 있다. 그 중심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있고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있다. 이곳을 반드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